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등락이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기술주들이 이날은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가 5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간밤 나온 6월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1.45%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서 하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동반 상승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다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조정받으면서 현재 0.4% 낙폭으로 3,280선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4거래를 연속 팔면서 오늘 4천억 원 이상의 매도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103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펄어비스를 필두로 게임주들 그리고 mRNA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정치와 정책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LG화학과 삼성 SDI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와 석유 사업의 분할을 검토한다라고 발표하면서 현재 7% 넘는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시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쪽이 더 순항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좀 양시장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방송 중간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나 저희가 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좀 밀리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해서 좀 최근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시장에 지금 뭐 긍정적인 요인, 뭐 부정적인 요인 내가 총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그 흐름에 좀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일단 시장이 지금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 두 가지가 시장의 피로도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거랑 이제 달러 자체가 지금 강달러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점은 뭐 경기 정상화랑 미국의 반도체 상승이죠. 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을 다시 보면요. 피로도는 뭐 계속 누적이 되고 있을 거고요. 어제 달러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새벽에만 이미 4원이 올랐고요. 오늘 뭐 1, 2원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지고 5원, 6원, 7원 이 정도 계속 좀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요인이 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정상화 요인에서는 뭐 어제 고용지표는 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 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슈들 특히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이 아침에 좀 올라오다가 이제 오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뭐 일주일 밀린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정상화 이슈가 조금 더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어제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플러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은 조금 오히려 깎이고
마이너스 요인이 조금 올라오는 흐름들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 중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어제 장 마감하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실적도 좋게 나오고 뭐 앞으로 컨센서스도 좋게 좀 발표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들을 좀 살려준다라고 하면은 오늘 지금 좀 부진한 것들은 뭐 내일쯤에 또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 지금 1132원을 넘어서 6, 7원 정도 좀 상승 중인데 이 부분만 조금 좀 진정되어야 오후장이라도 좀 진정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3280포인트 정도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장세 자체도 오늘 아침에 뭐 여러 대선 후보들 뉴스도 나오고요. 시장은 분위기가 이러고 하다 보니 종목 자체들이 좀 개별주 위주로만 움직입니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일단 다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개인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 테마주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테마주도 이제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실적 시즌이 오면은 또 그 장세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두고 이제 테마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움직여야 되고 지금 또 대선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자 몇몇 후보자들은 이제 정식적으로 뭐 대선 출마 선언들 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mRNA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중소형주들도 각각 개별 이슈들을 이제 막 내뿜기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테마주 장세 좀 절정에 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뭐 테마주를 지금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뭐 진행하실 분들 다 진행하시되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길게 보는 것보다는 테마주는 딱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시고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으로 좀 더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 장인데 오늘은 좀 악재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오늘 6원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간밤에 마이크론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월에서 5월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에서 반도체주의 상승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관련주들의 미친 영향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테마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또 실적주들 위주로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테마주들 대응 전략 좀 단기적으로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고수의 픽 종목 리뷰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룸투코리아인데 최근에 또 게임주들 호재도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개별 호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5,190원대 추천을 드렸던 바 있는 종목이고 그 이후에 이제 8,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40%가 넘는 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전고점까지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세를 줬던 종목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최근에 이제 그 블레스트M이 이제 양대 시장 매출 1위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펄어비스가 이제 중국 판호를 획득하면서 좀 게임주들이 좀 좋은 측면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한 5,190원에 추천드렸으니까 한 이 정도 구간이겠죠. 이 정도 매수에 추천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구간은 어떤가? 한번 조정 주고 한 두 달 정도의 기간 행보를 줬거든요. 그 이후에 추세를 지금 양봉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 지금이라도 그러면 좀 봐볼까 하시는 네. 분들도 손절가를 짧게 한 6,500원에서 6,3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6,3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단기로도 한번 정도 조금 더 갈 자리들이 남아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 5,190원에 사면 좋았잖아요. 지금 7,000원이니까요. 좋은 타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시간을 드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종목, 좋은 이제 적금을 들어서 오래 지나가면 수익률이 쌓이는 것처럼 좋은 자리에 들어가셔야 수익이 쌓이거든요. 사실 지금 구간도 나쁘진 않은 구간이지만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의 영역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물론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가능하겠지만 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또 저희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그 고수의 픽 문자들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종목을 방송에 다루지 않는 종목들도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요즘 같은 장 생각보다 힘듭니다. 장은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것만 안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 많이 받았을 텐데 오늘 같은 장에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드렸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6,300원 정도 짧게 잡고 단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정보들,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일 있을 온라인 세미나, 이번 주에는 또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번 이제 하반기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상반기에 주식은 뭐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재미 못 보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저희가 이제 종목 진단과 사연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재밌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번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내일 저 강연회 때 여러분들께 재밌는 사연 같은 것도 종목 진단 같은 걸 모을 생각이고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상품들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또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이제 이벤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특집 때 제가 같이 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선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선물 어마어마한가요? 이번 그때를 뛰어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치킨은 거의 다량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커피 쿠폰 이런 거 다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매일 종목 좋은 종목들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수익 드렸던 것들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1등 사연을 주신 분들께 저희가 쓰는 이 고수의 픽 프로그램을 검색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한다. 특히 김상현 전문가가 직접 심플사인을 한 USB에 담아서 같이 했죠. 같이 했지만 심플사인 거기 그 USB에 공인인증서만 넣어도 거래를 해도 수익이 난다는 그 USB에 여러분들께 직접 쓰실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를 담아서 드릴 테니까 정말 이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싯대까지 드릴 테니까 오늘 노란톡방 많이 오셔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QR코드로 노란톡 오프 채팅방 들어가셔서 이제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기 전에 제가 직접 준비한 사진 힌트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힌트만으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주세요. 2초 컷 예상합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분 누구신가요? 이분의 또 유명한 최근에 또 굉장히 히트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의 히트곡 하면 잡초 아닌가요? 아, 잡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아, 뭐 그게 거. 이분 노래였군요. 아,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종목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목명 공개해 주세요. 자, 오늘 힌트 퀴즈 테로 시작하는 3번 종목입니다.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너무 사진 힌트가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각상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조각상은 뭔데요? 그게 직접 나오는 그 조각상 있잖아요. 그러다 옛날 사람은 직접 조각상으로 나오는 힌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실물이 나오셨네요. 아. 네, 일단 오늘 네. 종목 사실 이제 다시 아실 겁니다. 하도 이제 유명한 이제 노래가 요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실제로 이 종목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게시판에 등록이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좀 쉽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3만 원대 오늘은 약보합 정도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고세픽 종목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제조 과정 중에서 이 전공정이랑 후공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전공정 장비를 주로 좀 제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명 자체도 사실 이제 되게 좀 쉽게 좀 접근 가능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이 반도체 업종이 되게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수에픽 종목들 특징이 어느 한 업종이 나오기 시작해서 좀 연달아서 나오면은 즉 그 업종 자체도 다 이제 좋게 흘러가는 것들을 되게 과거에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쪽에도 조금은 이제는 좀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예전에 시세를 좀 많이 줬다가 최근 좀 많이 좀 뭐 다 반도체가 다 그렇지만은 많이 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역시나 사진 힌트만 공개했는데도 많은 댓글들에서 정답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장비주나 반도체 섹터 좀 상승 기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는 시점인데 자 다음 힌트를 또 들어볼까요? 오늘 그 유튜브 창에서 재미있는 오답이 활발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본 것 중에서 네. 뭐 테이도 있고 뭐 맞는데 테팔. 저는 이게 테팔이 마음에 듭니다. 테팔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정답 테팔이라고 만약에 이분이 테팔이라고 문자 보내셨으면 네. 단톡 찍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재미있는 오답들이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장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이 아니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출 어느 정도 견조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또 장비 매출이 80% 장비 관리를 하는 매출 이제 아무래도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속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 측면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20%를 갖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의 대표적인 종목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흔한 게 아니라 뭐 여러 다 아실 겁니다. 네. 뭐 이제 그 우리 이제 뭐 그 형님께서 전설이죠 가왕 나훈 선생님께서 네. 점지해준 종목이라고 한테 게시판에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 노래가 흥행을 한 이후에 갔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우습게 볼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증권방송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한참 이제 뭐야 모르는 종목이었는데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종목도 있네 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주식하면서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 또 움직이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보니까 매출도 괜찮고 반도체네? 이렇게 하면 수급이 들어오면 실제 수익이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테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약간 나훈아 모멘텀 이런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훈아 테마라 그랬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있고 뒤에 이제 나가 들어가 있는 네. 나까지 들어가서 정말 나훈아 테마다라고 했던 종목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이제 두 테마가 실제로 두 종목 다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렇죠. 또 최근에는 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이제 좀 지금 쉬어가는 시점을 좀
좀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퀴즈를 출제를 해드렸는데 정답이 또 쉽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사연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 2차 힌트가 나올 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1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데브시스터즈 매수가 129,500원, 비중 1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저 진짜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9,900원입니다. 최근에 3개월 정도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 손절 고민해야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급등 이후에 이제 아예 눌림목을 보고 들어가시거나 급등하기 전에 사실 차트상에서 어느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쿠키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이제 실적으로도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정말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대감과 실적들이 이미 차트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급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을 지금 거의 윗골이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요즘 매매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지겨우니까 아, 좀 빠른 종목들 가는 종목 사야지 하고 사고 나면은 빠지고 실제 시장은 올라왔는데 나는 손해보는 경우가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더라도 좋은 종목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아 괜찮은 종목인데 이건 너무 저평가 아니야?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기다리는 종목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분명히 보답을 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런 시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왔다가 거의 뭐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이제 3단 상승 나오고 거기다가 하락 소위 말하는 하락 시그널인 쌍봉 정확하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추세가 돌려 내려가고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120선까지도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는데 진짜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갔으면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롱투코리아 말씀드리면서도 이미 반동성을 줬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갖고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손실 볼 생각 안 하시고 수익만 볼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하시면은 이런 그 땅 짓고 헤엄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100명 중에 5명도 수익을 못 내는 게 주식판이거든요.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돼요. 손실이 나면 손절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많이 올라온 만큼 빠질 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85,000원까지만 잡고 85,000원이 손절하면 내가 손이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이탈하시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는 좀 손실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85,000원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1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277,000원, 비중 30%. 급락 나왔는데 오늘 손절해야 할까요? 갑자기 훅 떨어져서 겁나네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273,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가요? 네, 자 이거 오늘 아침부터 문의가 좀 많은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분할을 뭐 검토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주변에 예전에 LG화학 사셨던 분들은 꼭 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어땠는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도 과거에 한번 겪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아직 확정된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형주를 먼저 일단 접근하는 이유는요. 뭔가 그래도 뭐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하고 조금 그래도 좀 방향성을 좀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에서 먼저 좀 투자를 하게 되는 게 대형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7, 8% 하락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방향이 좀 바뀔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데 심리적으로 못 버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일단은 여기서 뭐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7, 8% 밀리는 것 때문에 이거 방향성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급락 나오면 어떻게 하지? 되게 애매한데 좀 변동성 심한데 하는 거면은 차라리 테마주를 하시는 게 나아요. 테마주도 하루에 8%, 9%, 10% 움직이고 똑같이 공포심리 주는데 오히려 선택지가 그쪽이 나왔는데 차라리 SK이노베이션이 뭐 지금 정리하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뭐 방향성을 바꿀 만한 큰 이슈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LG화학도
좀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그 가격은 다시 올 수 없는 가격이 될 만큼 올라가 버렸어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뭐 당장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요. 오히려 결정되기 전에 미리 한번 시장에 정보가 뭐 흘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뭐 오늘 뭐 낙폭은 일단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다만 지금 비중이 좀 많죠. 그래서 비중 잠깐만 좀 줄이셨다가 낙폭 좀 진정되고 조금 시장이 좀 SK이노베이션 좀 정신 차리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그때 다시 넣으셔도 되시니까 일단은 뭐 비중만 조금 줄여두시는 정도면은 충분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앞서 분할 소식을 알리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됐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길게 갈 악재는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고 다만 비중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 ENG 매수가 3,40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한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2,860원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3,000원 밑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답답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할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소위 친환경 테마 엮여가지고 급하게 상승했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그린 테마라고 해서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가 한참 행해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린 뉴딜 얘기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네. 한참 뉴스가 정말 한 달 내내 막 그린 뉴딜 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것도 뉴스가 좀 사그라드니까 한참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하향 추세를 잡고 있는데 상승 추세를 잡아서 상승할 때는 강하게 올라온 것처럼 이게 반대로 하향 추세로 돌아가면은 추세적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던 종목은 빠질 자리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는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다가,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3단 상승 다 보여주고, 위에서 고점 돌파 못하는 거 보여주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고점도 낮추고, 지금 저점도 낮추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만약에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240선, 이 자리까지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밑에 있는 이평선, 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거는 보시면은 맞을 때도 한 120선 정도에서 지지 잡아주는 듯 보여주다가 깨지니까 금방 240선까지 오고 240선 깨지면 금방 또 480선까지 갈 거거든요.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또 금방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올라왔던 종목이니까요. 이거는 추가 매수가 아니고 오히려 손절가 한 2,600원 정도 잡으시고 지금 2,855원이니까요. 2,600원대 가격이 깨지면은 이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손실이 지금 보시면은 몇 달 됐는데 수익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난다는 자꾸 그런 인식이 있으신 거예요.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고르지 못하셨으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수익이 나기 위한 다른 종목들 사시려면 이 종목을 또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손절을 잘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손해만 보고 팔라는 겁니까가 아니고 손절을 잘해야 그 돈 가지고 또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2,6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중 고수 찐팬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키네마스터 매수가 32,28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급등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30%입니다. 손절해야 할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인데 이 종목은 이제 매각에 무산되면서 급락을 했었죠. 오늘은 한 20%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각 때문에 올라갔다가 매각이 안 돼서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려면 방법은 하나죠. 다시 매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매각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회사 측에서 또 이 최대주주 솔본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결정될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사실 주가 반등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좀 막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그나마 좀 손실 줄이는 방법은 좀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좀 정리를 해가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급락 나왔던 이제 5월 20일, 사실 5월 20일이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됐을 때, 5월 19일과 20일 이제 그때 가장 걱정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그 정도 가격 23,000원 정도 있잖아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위에요. 아주 조금 더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나머지는 좀 지켜보셔가지고 한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까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32,000원이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평균 단가가 좀 희석이 좀 됐네요. 희석이 좀 된 단가니까 이 정도면 손실 줄이는데 좀 성공했지 이런 마인드로 좀 만족하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원금까지 돌려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일부 뭐 좀 저점에 매수해가면서 좀 비중 축소, 손실을 조금 줄였다라는 거 좀 만족 좀 하시고 23,000원대 한 번, 그 다음에 한 3만원 내외쯤에 전량 좀 정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해가고요. 혹시나 뭐 매각이 다시 된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슈 없이 올라올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000원과 3만원대 가격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골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힌트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워낙에 여러분들 잘 만한 종목입니다. 이제 옛날 철학자죠. 이제 소크라 땡땡 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종목이고 이거를 네. 보면 네. 글쎄요. 힌트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커플링 걸렸어요.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그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재미있는 오답들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도 재미있는 오답들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테라 나오고 있고요. 태연도 나오고 있고요. 재미있는 테란 나왔습니다. 테란 좋습니다. 테란 같은 경우를 문자로 보내주셨으면은 정답입니다. 이거는 네. 뭐 거의 테란 얼마 좋습니까? 물론 여자분들은 뭐, 다 공감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뭐 남자분들은 스타크래프트예요? 예 맞습니다. 스타크 물어볼 정도면 이제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네. 남자들은 테란이 나오면 일단 반갑습니다. 왠지 그냥 반갑구나. 뭐 친구 같고 뭐 그런 이제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재밌는 오답들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미 나온 오답들은 이미 제외입니다. 테란, 테라, 테팔, 태연 제외하시고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셔도 되니까 네. 반도체 장비 줍니다.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나오나 테마주로 엮여서 이제 가왕 테마주죠. 많이 시세를 줬었지만 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테로 시작한 종목이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을 뽑는 네. 검색 프로그램 분명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가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검색 프로그램을 드는 이벤트 지금 노란톡에서 진행 중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공지를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참전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지 이제 써놨습니다.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상품 뭔지 써놨으니까 오신 분들도 공지를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 고갈된 날입니다. 네, 소크라 땡땡 우리 또 이 시대의 또 유명한 철학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기신 소크라 땡땡 그 거기 두 글자 들어가는 그 글자이고요. 뭐 재미있는 오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더 나올까 모르겠어요. 좀 시청자분들에게 또 부담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재밌는 오답이라던가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정답은 많은데 사연들이 와야 또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아무거나 적어가지고 오늘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또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 15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매수가 13,000원 비중 20%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서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7,730원이고 매수가가 좀 굉장히 높으세요. 요즘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네, 일단 지금 추세가 요즘은 제약주들, 뭐 바이오주들 좀 많이 빠진 것들 좀 막 급등이 좀 나오는 이제 추세인데 이 종목의 개별 추세로 봤을 때는요, 지금 너무 추세가 많이 빠진 이후로 너무 변화가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빠지는 흐름들, 추세 없이 좀 내려오는 흐름들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가 좀 멈추는 좀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도 조금씩 저점을 계속 낮춰가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크게 여기서 뭐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적당히 올라왔을 때 손절 아니면은 좀 많이 빠져서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손실도 축소해가면서 손절. 결론은 손절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회사 내에서 좋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주가를 두 배를 띄울 만한 뭐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거는 손절로 좀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밖에 말씀을 좀 못 드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7,100원이니까 이왕 기다리신 거 7,1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거기서마저도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종목 내 개별적으로도 9,000원 정도 회복되면은 비중 축소해 가면서 조금씩 계속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00원까지는 기다려보시는데 그 이상까지 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시고요. 9,000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부터도 좀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정리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동국제강 매수가 26,000원, 비중 20%입니다. 11년 동안 보유 중이라고 하시네요. 5월에 고점 갔을 때 기다린 시간 때문에 매도를 안 했어요. 다시 고점에 매도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이신데 오늘 21,950원입니다. 최고가가 27,850원이었거든요, 최근에. 이분은 11년 동안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다린 시간이 아쉬워서 또 이번에 만약에 정리 못하면 또 이걸 또 가져가실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11년 동안 지금 26,000원대 갖고 왔으니까 못 팔고 있는 거지. 만약에 최근에 잡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벌써 팔고 남았을 자리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만약에 작년 말이나 또 올해 초 잡으셨으면 지금 단기에 지금 몇 배가 상승한 겁니까? 이만큼 상승했던 종목이고 아까 그 저희가 상담드렸던 종목 중에 신성 ENG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같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단기에 이제 급하게 이제 올라온 다음에 쌍봉 내주고 쌍봉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과서적인 매도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오고 21선 깨지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1선 지지 여부 판단하고 있는 구간인데 아까 신성 ENG 볼게요.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3단 상승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21선 역시 마찬가지 21선 깨지고 그 다음에 61선에서 버텨줄 듯 하다가 깨지고 나니까 120선까지 내려가고 깨지니까 이제 240선까지 내려오고 단계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동국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선 깨지고 61선에서 버텨줄 듯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못 버텨주면은 120선까지도 금방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팔 때 꼭지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지점이 나온 다음에 내려 꼭지점 확인하고 나온 다음에 20선 정도 내려오면은 위를 확인하고 소위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를 못 지지하고 내려가면은 20선 깨질 때는 정도 반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60선 깨지면 나머지는 다 정리해주는 게 원래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만원대, 만원 언더에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미 팔고 싶어서 이미 더 하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팔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종목이었고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61선 지지가 안 되면 한 21,000원까지 보시고 21,900원이니까요. 21,000원 이탈되면은 그냥 그래도 당기 급등은 좋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신성 ENG처럼 신성 ENG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린 뉴딜하면서 그린 테마들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빠지니까 빠지는 것처럼 철강 테마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만약에 앞으로 철강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도 이미 차트에 그 가격대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해버리고 실적이 이미 차트 선반영 돼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빠질 각들이 너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신다면은 21,000원 정도면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우시더라도 61선 정도까지만 보시고 21,000원이 이탈되면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 SDS 매수가 187,50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했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정말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주가가 정말 횡보만 합니다. 네. 이 종목은 정말 횡보만 하고요. 지금 1509번님께서는 주식 종목에 대해서 그 접근을 잘못하셨습니다. 삼성 SDS는 떨어진다고 제가 걱정할 게 아니고요. 안 올라서 걱정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3, 4월 달에 저희 그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은 좀 우리가 냉동인간이 돼서 돌아와도 그대로, 가격이 그대로일 것 같은 네.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3, 4개월 동안 가격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삼성 SDS가 뭐 못 올라갈 종목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올라가야 된다고 좀 보는데, 안 올라갑니다. 정말 안 올라가요. 왜냐면은, 지금 마땅히 뭐 이슈를 받을 만한 것도 아직 좀 부족하고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처럼 뭔가 지분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처럼 뭔가 확실하게 뭐 이미지 메이킹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조금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공간인데 그래도 삼성 SDS는 미래 사업
측면에서 미래 산업 전체에서 빼먹을 수 없는 업종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아직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드린 정말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먼 미래를 보고 투자라는 종목이지 이거 지금 18만 7천 원에 샀는데 18만 4천 원이라고 걱정할 종목이 아니거든요. 일단 혹시나 그것 때문에 걱정되시면요. 정리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정리하시고 다른 걸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이거 나는 정말 미래를 보고 매수하고 정말 차고 쌓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본 거 맞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가서 문의를 준 거다라고 하시면요. 조금씩 눌릴 때마다 저는 뭐 좀 담아가시고 좀 배당으로 좀 버티시면서 좀 시간 보내셔도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투자 목적에 따라서 보유 좀 매도 달리겠지만은 장기를 본 거라면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N 좀 길게 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셨을 때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셨을 경우에는 조금씩 더 매수하며 천천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0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일제약 매수가 12,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작년 9월부터 보유 중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또 보유를 하셨는데 매수가 높으시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9,000원까지만 보시고 9,000원 잔량 무너지면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제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에 대한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때 이제 핫했던 이슈 테마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제 관련된 후보 물질들도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바이오들이 움직인다 하지만 그건 이제 대부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약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9,000원 가격대가 전에도 지지였던 강한 지지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가 깨지면 되게 위험한 구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9,000원까지만 잡고 9,000원 자리 깨지면 손절하시고 반등을 주면은 그래도 만원 이상까지 올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9,000원 반등 시에는 11,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이렇게 3일 제약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테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테스형, 세상에 왜 이래 이럴 때 네. 테스형님이 때문에 이제 한참 이제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매수가 오늘도 뭐 시초가 잡아왔고요.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이 종목도 한때 급등했다가 현재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낙폭이 U자형 바닥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한 29,000원대가 깨지지 않다면은 한 번 정도 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 뭐 긍정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줬더라도 오히려 조정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가격 전략 보시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테스였습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분들께서 100% 정답률을 기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35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전문가님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순간 3초 이상희님 아시죠? 요즘에 네. 유명하시잖아요. 네. 제가 요즘 TV 보면서 이상희님 보면서 김성현 전문가 닮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상희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네. 인상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김성현 전문가님도 약간 인상이 좀 흘리는. 저는 김성현 전문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친구라서 그런 줄 알았지만은 저희 김상현 전문가는 송중기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 송중기급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요즘은 좀 언급을 좀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송중기급입니다, 여러분. 이제 송중기라고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중기급이고요. 자, 다음 문자 바로 읽어볼게요. 이제 오답을 좀 시도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제 생각엔 또 이정 전문가님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6700님께서 테헤란과 테니스 그리고 6934번님은 태국까지 세 개를 드렸거든요. 테헤란, 테니스, 태국 어떠세요? 테팔과 테란을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답에서는 좀 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스 노래를 이제 불러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래 이거 아세요? 테스 형 그거죠.
저는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이건 어떠세요? 이거 09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아 테스 형 먼저 가본 투자자분 괜찮던가요? 테스 형 이것도 노래 이건가요? 맞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원래 먼저 가본 지금 제가 네.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아 저쪽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아, 오른쪽까지 돌려드. 아 테스 형 먼저 가본 투자자분 괜찮. 이거는 리듬을 네. 안 맞춰서 써주셨어요. 아, 그래요? 라임이 안 맞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자, 원래 그리고, 테스 형하고 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글자 수가 하나 많아서 운율이 맞지 않습니다. 아, 또 핑계를 잘 대시네요. 네. 노래하기 싫어서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 형 하니까 이제 2250번님께서는 이영재 테스 형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하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까요? 저희 이번 이벤트에 노란톡방 오시면 저희가 쓰는 검색식까지 드리는 근데 그런 거를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저희가 또 노란톡방에서 많은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이벤트도 참여해보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도 가시면 좋겠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정보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자금력이 뭐 몇백억씩 동원할 거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다. 노력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또 많이 잃어보셔야 되는데 사실 많이 잃는 시행착오를 겪으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리먼 때 네. 세게 맞고 정말 뭐랄까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이제 것들을 여러분들까지 겪을 필요는 없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과 또 유튜브 라방에서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또 시간들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이런 시간들, 기회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지금도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또 굉장한 선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 함께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양시장 장 초반부터 하락한 이후에 반등세를 조금씩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좀 더 힘이 강한 상태인데요. 일증 그래프 통해서 자세히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로 시작을 하는 듯 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했지만 이내 하락폭을 크게 키워냈습니다. S&P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갈까 했었지만 좀 아쉽게 지금 매도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3,278 8포인트 지금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반등을 노리고는 있지만 힘이 조금 약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0.24% 내림세 기록을 하면서 3,28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일증 그래프 살펴보시면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10시 구간에서 지금 큰 폭으로 매도폭이 나왔는데 이후에 반등세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폭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현재 0.42%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103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기관이 4천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제는 매수세였는데 오늘은 다시 2200억 원 가량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만 6700억 원 현재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기관이 200억 원, 외국인이 431억 원 각각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매도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콘텐츠 관련주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주 살펴보시면 판호 발급 이후에 3거래 연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게임주입니다. 여기에 넷마블은 오늘 개별 호재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하고 있는 코에이나 하이브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제2의 나라인 흥행도 지금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펄어비스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별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더 높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힘을 조금 약간 잃어가면서 윗골이 달리며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장 계속해서 8%대 강세 흐름 속에 82,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mRNA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 거리 두기안을 일주일 정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아이진 같은 경우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진은 현재 백신 임상을 시험에 대한 소식에 대한 주가 상승세 이어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매도세,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린 모습이지만 현재 15%대 크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시면 오늘 지금 4%대 강세대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7월의 첫 장 적중 고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